오미크론 확산세로 하루 5만 명 넘게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위중증과 사망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며 4차 접종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전혜영 기자 전해주시죠.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 4,6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닷새 연속 5만 명대를 기록한 건데요. 다행히 위중증 환자는 306명, 치명률은 0.51%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고위험군의 중증화와 사망 위험 증가를 고려해 4차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3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 요양병원 종사자와 입소자, 면역 저하자 등약 180만 명이 대상입니다. 면역 저하자는 기저질환이나 면역 억제제 복용으로 면역 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이들 고위험군은 3차 접종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누적 위중증과 사망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자체 접종과 방문 접종으로 시행되고, 면역 저하자는 오늘부터 사전 예약이나 잔여 백신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와 같은 mRNA 백신이 활용됩니다. 오늘부터는 노바백스 백신 접종도 시작되고, 확진자와 격리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비 기준도 변경되는데요. 이전엔 생활지원비 산정 기준에 전체 가족 수를 포함했지만, 오늘부턴 실제로 격리된 가족 수만 포함되고, 유급 휴가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접종을 받아주시길 바란다면서, 확진자 증가에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말고 침착하게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전혜영입니다.